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같이 16절 1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 주목하세요. 교육자를 주신 목적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교역자가 성경을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역자를 주신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교역자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교역자를 주신 목적과 성경을 교회에 주신 목적이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계세요.